안녕하세요. 저는 전자공학과 한지호라고 합니다. 신입생 여러분, 전자공학과에 들어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고요. 저는 여러 분야 중에서도 저는 이제 뭐 디지털 집적 회로 설계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, 주로 이제 뭐 2학년, 3학년 과목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입생 여러분들을 뭐 바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2학년 때, 뭐 3학년 때 그때 이제 수업 시간을 많이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.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전자공학과 4학년 차동현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전자공학과 2학년 부학회장 전용민이라고 합니다. 고등학교 때 이제 물리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전기 혹은 전자에 대한 분야들을 좀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학과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. 전자공학과는 되게 취업적으로 만능적인 학과라고 생각합니다. 교과목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. 저희 뭐 교과목 개수가 한뭐 50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뭐 나열하기는 어렵고, 먼저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만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,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, 뭐 응용 프로그래밍, 또뭐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, 뭐 HDL 응용 설계, 전공 핵심 설계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론적인 뭐 기초를 다지는 그런 과목들도 많고, 주로 이제 뭔가 실험을 하거나 뭐 실습을 하면서 이제 뭐 정말로 이제 뭐 산업체에 나가서 쓸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직접 익히는 그런 과목도 많고, 뭐 팀을 구성해서 뭔가 작품을 만드는 과목도 뭐 여러 개가 있고,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것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은 분야로 취업이 가능한데요. 대부분의 선배들이 이제 과 특성을 살려서 어떠한 회사의 연구직으로 대부분 취업을 하고 있어요. 그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다른 분야로 하드웨어 설비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. 저는 아직 2학년이라서 잘 모르는데 제가 선배들로 듣기로는 임베디드 쪽이나 아니면은 시언어 이런 거를 활용해서 연구직 쪽으로 많이 간다고 들었습니다. 전통적인 전자공학 분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기계학습 그런 분야까지 이제 폭넓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런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여러분들과 공부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골고루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제가 1학년 때 했던 실습은 공학 설계 그런 거 해서 비행기 오래 날리기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창의력을 발산한 그런 수업을 많이 했고요. 지금 2학년으로는 회로를 직접 꽂아보거나 이런 거를 조금씩 더 배워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이후로의 실습은 이제 교수님과 함께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캡스톤 디자인을 직접 만들어보고 설계하고 개발하면서 실습할 수 있습니다.